선물을 먹고 막 일찍 잤고 일찍 먹고 맞아 먹고 또 걸었잖아 맞아 많이 걸었지 짜잔 아 녹턴 뭐 이상 오늘 시카고 패션쇼니까 좀 시크하게 오늘 있습니다 머리는 또 시크하게 길게 톱머리를 할 거예요 아이 좋지 진짜 힘든 머리거든요 드라이브 근데 너의 꽃을 나와 너무 많아 나 최근에 짧은 거 봤어요? 아니 내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둘러보기에 슬기의 머리숱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해그리드 같은 거야 헤르미온느가 아니라 해그리드 같은 거야 그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거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아실 거야 나의 고충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저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따가 옷까지 컬렉션 의상을 입었고요. 너무 예쁜 의상이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또 피터도 굉장히 모두가 시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도 의상에 맞춰서 좀 시크하게 입었어요. 멋있죠? 멋있죠? 재밌을 것 같아요. 쇼. 저 해외에서 쇼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기대가 많습니다. 슈프림에서 산 거예요. 짜잔. 진짜 잘 산 거 같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브루클린 브릿지 꼭 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산 거 같아요. 어제 진짜 많이 샀는데 다 건졌어. 오늘의 카페가 문 닫았대요. 아, 닫았다고? 몰랐네, 몰랐어.
아 진짜? 여기 카페가 문을 닫은지 모르셨군요. 아이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대신 제 이안이 있기 때문에 밥으로 가죠. 파스타랑 뭐 여러 가지 팝니다. 피자랑. 오 깜짝이야. 우와 또 취소됐네요. 제 4만원 모은가요? 제 4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4만까지 그냥 공원에 앉아서 근처에 막 도그공원 있네. 구경해요 그냥 강아지. 플랜시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자연이 제일 예쁜 거니까. 옆에 보이시는 게 바로 헤드마 플라자 공원이고요. 잔디밭이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도심 공원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높다 근데. 여유롭네요. 우리 여기서 길 건너야 돼. 아, 조금씩 힘든 사람 척출하고 있어요. 잘 힘내세요. 실기 투어의 빅피처예요. 너무 멋있죠? 너무 신이 나네요. 와, 이걸 보여드리려고 저희.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어땠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피자집 왔습니다. 들어갑시다. 오, 바로 입장. 이야. 이게 뭐지? 마르게리타. 아, 마르게리타. 이게 브루클린 스위치 피자였고. 오, 짜코짜코. 얼굴 코. 주먹 아니야? 얼굴 그대로. 잘못 자르셨나봐. 기대된 진행식. 맛있는데? 얘가 치즈인가? 크림인가? 치즈일 것 같은데? 치즈 맛이 안 나? 피자 몇 조각 드세요? 나도 원래 하나. 나도 하나 아니면 두 개. 약간 질려서 많이 못 먹어. 하나도 안 먹어. 소식자들. 소식자 아닌데
시장한 거래. 나도 아까 시장한 재밌게 다녀왔어요. 피터던 디자이너님이 이 의상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신발이랑 같이 언제 입지? 중요한 날 한 번 더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또 반전이 있는 드레스거든요. 짜잔. 이렇게 등이 훤히 파여가지고 그래서 더 멋스러워요. 너무 재밌는 파티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가 넘었더라고요.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빨리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슬기의 뉴욕 일정 끝. 자기 전에 제가 뉴욕에 와서 쇼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어떻게 들고 가? 이거 캐리어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너무 예쁜 것만 잘 골랐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얘도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입으니까 또 너무 예쁜 거야. 스포티하면서 이게 지금 초록색이 굉장히 쨍한 초록색이거든요. 아마 이거 내일 입고 한국에 돌아갈 것 같은데 일단 핏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입었던 낮에 입었던 슈프림에서 산 저지.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또 추워지니까 많이 입을 것 같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예뻐서 저는 참 잘 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키스에서 아주 눈이 돌아가지고 사버린, 진짜 덜컥 사버린, 하지만 나랑 너무 잘 어울렸다는 거. 이런 블랙 티셔츠랑 그리고 가니 바지인데요.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핏도 예쁘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마감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르게 된 리포메이션의 가디건 그리고 나시인데요. 저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구멍이 났어. 그럼 어떡해.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안에 다른 거 받쳐있고 딱 걸치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 그래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가디건, 보들보들한 가디건을 샀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 가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아, 이것도 어떻게 나랑 사이즈가 딱 맞아? 보통 빈티지 샵에서 사이즈가 맞는다? 그거는 제 거라는 얘기거든요. 약간의 길이 수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옷이,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좀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인데 빈티지니까 좀 저렴하게 나왔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더 빈티지 트윈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그래서 난 빈티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제품인 거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빈티지 샵에서는 맨투맨이 되게 핏이 좋거든요. 다른 맨투맨이 너무 버풀이 심해가지고 얘는 좀 깨끗한 거예요. 들고 가서
입어봤는데 핏이 너무 괜찮았어. 얘도 요즘 같은 날씨 잘 입을 것 같아서 샀고, 요거 요것은 프라다 자켓인데요. 이것 또한 참 싸게 잘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참 많죠? 이렇게 옷만 해도 이 정도고요. 더 있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신발이 참 많아졌죠?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지만 너무 예쁜 신발들이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이 신발은 피터도 신발인데요. 진짜 예뻐요. 이거 첫날에 받자마자 신었는데 핏이 일단 너무 예쁘고 발도 편해서 앞으로 종종 너무 많이 신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앵클 부츠, 멋스러운 여기 이렇게 이런 디테일도 있는 앵클 부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쇼에서 신었던 신발이에요. 굽이 이만한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진짜 과학적이게 만들었나? 약간 인체과학적으로 만들었나? 굉장히 편한 신발을 득템했습니다. 편하고 예쁜 신발. 그리고 이 신발은 이것도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신발인데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얘도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 그 안에도 이렇게 털이 있어서 이번 겨울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것 같아. 또 제가 이런 색에 이런 부츠가 없거든요. 그럼 사야지. 잘 산 것 같아요. 이 신발 또한 샌들인데 피터도가 선물해 주셨고요. 가방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귀여운 것들을 샀는데 얘 허그베어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얘가 디즈니 그 가게에서 샀는데요. 너무 귀엽죠? 저희 스타일리스트 주연 언니가 저 선물로 사줬어요. 안녕. 되게 향이 좋아요. 딸기 향 나요. 이거 그 토이스토리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딸기 향 나는가?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부드럽고. 내가 또 뭐 샀냐면 이거 선물 받았어, 우산. 짠. 냄비를 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웬 냄비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것뿐이야. 괜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얘는 도시락통.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한국어가 적혀있다는 거. 한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눈앞에 두고 뭔가 지나칠 수 없었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냄비예요. 뭔가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기 딱 좋은 냄비. 찌개 같은 거 끓여도 되고. 이렇게 귀여운 냄비로 음식을 하면 너무 맛있겠다, 그쵸? 또 없나? 네,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야 되는데 오늘 안에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안정한가? 떠나는 날이에요. 지금 3일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쇼도 잘 마치고 뿌듯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소거리에서 산 거 예쁘잖아요? 이게 오늘 이렇게 치마 입었어요. 오늘의 OTD 이렇게 입고 공항에 갈 겁니다.
가방에. 짠. 막상 가려니까 좀 아쉽다. 맛있는 걸 더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먹으러 갈까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준비하고 짐 싸는데 한낮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헤어 메이크업도 안 받겠다고. 어차피 비행기 타고 15시간 가는데 다 망가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원래 이제 비행기 타면은 화장을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머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닦는 머리가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머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머리랄까. 나름 이게 여기저기 잘 어울려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머리입니다. 어쨌든 이번 뉴욕 일정 너무너무 재밌었고 되게 바쁜 와중에 갑자기 오게 된 거거든요.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추석 연휴도 껴있고. 근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막 부담스러운 일정도 아니었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외 구경도 하고 영어도 좀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어서 오게 되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힘을 받아서 솔로 앨범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죠. 트레일러까지 공개가 됐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 있으면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또 쭉쭉쭉쭉 나올 거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래프 레드벨벳 레벨업 프로젝트 또 나오니까 그것도 볼게 생겼고. 볼게 너무 많은데? 수영이 드라마도 봐야 되고. 볼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저는이제공항가보도록할게요. 나갈시간이돼가지고커피를한잔사들고갈거예요.